속이 비었다. 이 말은 다 그게 실제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알겠죠? 달이 항상 토끼만 보이잖아. 토끼만 보이는 이유가 잘 봐요. 여우 치워. 이거 치워야지. 지구가 있는데 달이 돌죠? 이렇게 돌아. 여기 달이야. 알겠죠? 달의 이 한쪽 면이 여기 와도 이쪽이 보여 안 보여? 그럼 달이 이렇게 돌잖아. 알겠죠? 그럼 면이 바뀌나? 똑같죠? 이쪽에 있을 때도 아침에 뜨는 저 초저녁 달도 이렇게 보면은 이쪽 면적은 A라는 면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렇게 보이죠? 알겠죠? 돌면은 언제나 그 면만 보여. 그리고 달의 뒷면은 인공위성에 가야 볼 수가 있어. 알겠죠? 이렇게 달이 지구 가운데를 돌고 우리는 그걸 언제나 볼 수 있죠. 달이 지구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그 면이 똑같아. 그러나 이거를 만드는 백홍의 기술자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야. 그 모든 설계는 내 머리에서 나왔지. 나왔는데 이 작업을 하는 애들은 백홍에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백홍이라는 별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지구뿐이 아니라 우주가 여기서부터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에 벽이 있다고 여기에 우주의 끝이다. 그러면 여긴 또 뭐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끝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여러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의 수명이 영원해. 죽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전선 내려가지고 다시 호남선을 갈아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었나? 에? 기차를 갈아탔다는 게 죽고 몸을 바꾼 거야. 알겠죠? 야, 대전역까지만 갔다 이거야. 대전역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광주 가는 차를 탔다. 기차를. 그러면 죽었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은하 열차를 백홍까지 타고 가야 돼. 어마어마한 먼 거리야. 그거를 열차를 타고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지구에 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은하철도 999를 부를 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알겠죠? 왜 어린애 노래지만은 실감이 나게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에? 은하에서 왔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실감이 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은하철도 999 부르면은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지날 때 은하수가 뭐예요? 은하계야. 그래서 은하수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수많은 태양계를 지나가는 거야. 은하수를 지날 때 우주정거장에 햇살이 비치네. 엄마 이름 소년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신나게 달려라 은하철도 구구 신나게 달려라 은하철도 구구 재밌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비밀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물리학자들도 가짜를 주장하니까 내가 주장하려면 말만 많아. 알겠죠? 달 속이 지구 속이 비었다 이렇게 지저스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 알겠죠? 지구 속은 뭐예요? 마그마예요. 여기는 화강암이야. 이 계란 노란자와 같은 게 마그마야. 알겠죠? 계란 흰자가 뭐예요? 화강암이야. 지구를 만든 자가 이야기를 믿으라. 지구 속에 도시가 있다. 이런 거짓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지구 속에 지저스가 있다. 그럼 거기에 태양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아주 마치 있는 것 마냥 공상 만화를 만들어놨어. 알겠죠? 없다. 달도 달이 가벼운 건 사실이야. 달이 만들어질 때 그 질량이
이 지구처럼 이렇게 화강암이 아니란 말이야. 다 질량이 달라요. 저 명왕성은 뭘로 돼 있다고? 명왕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플루토늄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가스야, 가스. 다른 가스가 아닙니다. 착륙하고 보면 흙이 이 중력이 약해가지고 흙이 좀 가볍다는 것뿐이지 중력이 붕붕 떠져. 다른 그것뿐이지 화강암은 아니야. 알겠죠? 그게 좀 가벼운 암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달에 있는 그 암석을 가져오면 여러분의 재벌이 돼. 조금만 가져오면. 그 왜냐? 히트륨. 히트륨. 에너지, 에너지. 알겠죠? 히트륨 에너지지? 그런 거 가져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그 만약에 달을 개발해 가지고 지구인들이 나중에 실어 오기 시작하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은 그걸 노리는 거야. 거기 그것만 가져오면 거기는 깃발만 꽂으면 자기 게 돼요. 자기가 깃발 꽂은 만큼이 자기 땅이야. 조선시대 아니 옛날에 하고 원시대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 히토리움을 자기들이 먼저 장악하겠다는 거야. 그 히토리움을 만약에 현재는 그 달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달에 제일 먼저 갔으니까. 가서 깃발을 꽂았으니까. 다른 나라가 가려면은 시비거리가 돼. 그래서 러시아도 가고, 러시아 갔죠? 달에 갔죠? 가서 깃발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달에 깃발 꽂은 국가끼리 나눠가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안 꼽았으니까 우리는 못 가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우주 전체를. 내가 여호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